기업들이 왜 시험을 요구하는가?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 중에서도 토익 시험을 준비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보통들 보면은 사회에서 이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들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과연 왜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업들이 왜 시험을 요구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거의 한 500권이 넘는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특히나 이제 경제 경영서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기업 회장들이 이 토익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기업들도 이제는 알아요. 더 이상 토익 시험이 판단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를 기업들도 이미 압니다. 왜냐하면 토익에서 고득점 받는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영어를 못하는 거가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토익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업 회장들이 토익 점수를 볼 때는 그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토익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나를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를 평가하는 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재가 성실성을 갖춘 인재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인재인가. 성실성을 갖춘 인재라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재라면은 점수가 굉장히 이제 낮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실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또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거의 한 초등학교 될 때부터도 벌써 이제 세계가 글로벌화 된다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글로벌화가 됐어요. 요새는 거의 주위에 찾아보면은 해외 나가지 않은 사람을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점점 더 글로벌화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영어를 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기업이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실성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서 작용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회화로서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성실성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에 대한 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것을 잘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더 큰 기회 확대, 인생 전체의 기회 확대로 내가 이것을 생각을 해서 해외로 나가서 기회를 찾을 것인지,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이용을 해서 기회를 잡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